이게 다 자비로 하는 거거든요. 자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설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PD분들 다 좀 공사. 공사로서 시간 봉사, 장비 봉사 정말 새벽에 나와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스쿼시를 좋아하는 열정만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해줘. 여기 PD만 했어. 네, 지금 워밍하고 있는 키 크신 회원님이 박경민 동호인 선수가 지금 코리아 스쿼시 TV PD예요. 지금 현재 방송국에서 담당 PD고 지금 우리 스쿼시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방송 라이브 방송하는 장비를 다 개인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박경민 동호인 선수가 거의 코리아 스쿼시 TV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본인의 에너지와 정신을 다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잠시 홍보를 하자면 다음 달 3월 달에는 고양 시장배 스쿼시 동호인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스쿼시 코리아 스쿼시 TV 중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윤종님 형님 지금 우리 스쿼시 선수의 전설 정영준 선수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김상철 선수님이랑 정영준 선수님이랑 지금 동호인 게임 보시면서 두 분이서 좀 얘기 좀 나누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저기 방 여기 누군지 모르는데? 네? 아, 저기 아니야. 밑에 써있죠. 윤종님, 박경민. 아. 윤종님 누나님 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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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2급 카메라. 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게임 끝나고 오신 거예요? 네. 이기셨습니까? 네. 아, 여기 마이크요? 네. 좀 고전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세월이 세월지라. 네네.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윤종님 회원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분 거의 6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본 지도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하시네요. 우리 정선생님도 전화할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나는 100살까지 할 거예요. 100살까지. 아니, 우리 정선생님은 충분합니다. 예, 네. 낮게도 끌고 다닐 때까지 해야죠. 우리 정선생님은 충분해요. 우리 김장 선생님도 해야 돼요. 아, 저는 오늘도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뛰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딸이 있잖아요. 담이? 그렇죠. 예. 이제 저 대신 우리 예. 딸이 열심히 예. 뛰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스터부로. 그래요? 오늘 마스터부로 부럽네요. 출전했는데. 예? 부러워. 지금 융조님도 아직도 연세에 비해 움직임이 좋죠? 예, 너무 잘 치시네요. 저게 보기 좋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하고 저렇게 게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자체가 아닌. 저가니까. 우리 동호인 분들이 예. 연세가 저렇게 드셨을 때까지 운동을 하려면 예.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근육 운동 계통을 좀 많이 해주고 네. 해줘야 이제 어차피 근력이 좀 있어야 되고 네. 우리가 뭐 나이 먹으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관절 부위라든가 이런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 부위에 이제는 어떤 근력을 키우려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이 뭐 저도 이제는 어떤 피트니스 센터에 근무를 하지만 네네. 대부분이 우리나라 이제는 운동하신다 하는 분들은 근육 운동보다는 네. 유산소 운동 계통으로 많이 하는데 네네. 뭐 유산소 운동에서 어떤 뭐 몸 관리나 몸매 관리나 이런 건 좋은데 나중에 여자분들 이제 관절 부위나 이런 부위에 이제는 근육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 더군다나 우리 뭐 스쿼시를 뭐 오래 하려면 그래도 이제는 어떤 관절 부위라든가 네. 그런 근육이 이제는 어느 정도 버텨줘야 네네. 하지 않을까. 그렇죠. 대부분 그만두는 사람이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안 네. 좋아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이 먹고도 아니 네네. 젊은 사람도 그렇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무엇보다도 스쿼시를 사랑해야겠죠? 그렇겠죠. 스쿼시를 뭐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거는 네. 기본적인 거고. 우리 정선생님은 스쿼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쿼시 한 다음에 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네. 스쿼시를 하고 스쿼시를 해서 이제 술을 먹으려고 하는 거 있고 술을 먹으려고 스쿼시도 하는 거 있고. 아, 네. 네? 그렇게 되겠죠. 아니 우리 윤종님 회원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술을 좋아하시는 거. 네. 술 좋아하시고. 맞죠? 저기 맞죠? 윤종님 회원님 술도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좋아만 하시는 거예요, 좋아만. 좋아만. 아, 그래도 정말 그래도... 부럽고 대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정선생님 보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꾸준히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데 저는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근데 요즘 뭐 우리가 나도 뭐 하지만 점점 칠 수 있는 뭐 이런 자리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래도 이제는 오래된 뭐 우리 선수들도 은퇴한 선수들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 채팅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뭐 이런 자리를 뭐 마련한 어떤 주최 측에서도 감사하고 저희도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참석해서 오래된 친구들도 보고 네. 우리가 저희가 보고. 열심히 잘 뛰고 그럴 때 네. 진작에 이런 코리아 스쿼시 TV가 있었으면 그렇죠. 더 우리나라 스쿼시 발전에 더 기여를 했을 텐데 지금도 뭐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저희 때는 우리 동호인 분들하고 네. 교류가 많 아, 저희가 뭐 코치도 하고 네. 하면서 했으니까 그랬겠는데 저희 때는 동호인분들이 관중 등으로도 많이 오고 네 그렇죠 사인도 많이 해드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네. 좀 덜한 것 같아요. 선수들하고 동호인들하고 관계가 근데 이제는 지금은 밀접한 지금 전문 선수들이니까 그죠? 시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는 동호인분들하고 같은 나이 어느 정도 나이 비슷한데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류가 물론 동호인이라고 선수하고 나눴기는 했지만은 네네. 그래도 이제 같은 어떤 시작인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런 건데 네, 지금은 이제는 이제 이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네. 선수들하고 이제 참여하기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라도 이제 뭐 국가대표 선수가 됐든 아니면 젊은 선수를 데려다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이제 그런 선수권 대회를 또 같이 겸해서 하면 네, 그 선수 맞습니다. 치는 것도 보고 보면 뭐 배울 점도 많으니까 그런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코리아 스쿼시 TV도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점점 발전하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선수권 경기도 그렇죠. 이제 중계를 하겠죠. 네.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 스쿼시도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하여튼 뭐 어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매스컴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화면상에 이제 보여지는 게 많아야 네. 그만큼 더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뭐 동호인들도 많아지면 접인 확대가 되면 그만큼 더 좋은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 선생님도 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준다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봉사하러 다니겠습니다. 예, 정 선생님도 같이 그러면서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제, 일단 아니에요. 어, 게임 준비해야 돼요. 아 또요? 네. 게임을 또 해? 또 해야지. 아예 아직 멀었잖아요. 멀기는 했죠. 그래서 올 때까지 나 저도 게임 준비해야 돼요. 좀 이따. 하여튼, 저 지금 네. 하시는 키크신 박경민 회원님이 네. 코리아 TV PD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분의 장비예요. 아~ 네. 에스탈이라고 스쿼시 동호인 모임이 있는데 네. 그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직업이 PD거든요. 경제 TV. 경제 TV 맞죠? 네? 박경민 무슨 TV예요? 그게 민주 TV? 민주 TV. 민주 TV PD 직접 그냥 청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 정치인들 현지 PD이기 때문에 예. 자기 직업을 갖고 이렇게 스쿼시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이렇게 뭐
좋은 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네. 이렇게 좀 중계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런 거를 이런 코리아 스쿼시 TV 네. 이런 걸 많이 이제 홍보를 해주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 정선생님도 많이 홍보를 해서 네. 스쿼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다 봉사거든요. 그렇죠. 다 무료 봉사예요. 진짜로? 네. 네. 스쿼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근데 자리만 있으면 불러주면은 네네. 같이 참여해서 네.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게임하고 어, 게임하고 또 술 한잔 네. 하시고 그러시면 되죠. 항상 술이 따로 오네요. 옛날에 예전만큼 술을 안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이가 있는데 무슨 술을 먹어요. 가끔 가다가 먹는 거죠. 아, 저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저는 안 마셨지만. 아, 그때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술으셨는 것 같더라고요. 술 못 마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세월의 장사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다섯 병은 드시잖아요, 소주.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먹는 거고. 네. 그래도 예전에는 뭐 술을 맨날 뭐 술 먹으려고 스쿼시를 했는데 요즘은 뭐 그래도 운동으로 하는 거니까. 네. 나이 먹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점 내 나이 먹은 게 게을러져요. 그렇죠. 이제 코트에 들어가는 게 이제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 잡고 하려고 해도 자꾸 점점 힘들어지라고. 한번 하고 나면 여기저기 쑤시니까. 네네. 몸 관리 한다고 해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진짜 윤정님 또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엄청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 여전히 빨라요. 아니, 나보다 더 빠르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하고 해도 뭐 드시는 거야? 좀 비결 좀 알려달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대단하네. 네. 야, 체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매치볼, 매치볼. 자, 8-6으로 박경민 회원님 매치볼을 잡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저희 다 이겼으면 저런 느낌이잖아요. 저희...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예. 아 이 박경민 선수도 네. 거의 탑 클래스 쪽이에요. 아, 마스터부에 8강 이상, 4강 이상 이렇게 드시는 분이니까. 뭐 우리 동호회 분들이 무슨 뭐 마스터부나 이런 분들은 뭐 저희도 네네 맞아요. 플레이를 하면 저희도 버겁더라고요. 네. 이긴다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치시니까. 뭐 저희들보다 훨씬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 뭐 허경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스쿼시 운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동호회 분들은. 네 끝났어요. 여기저기 같이 모임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취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